네, 이처럼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잇따라 개방되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열린 지금 우리 것만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입산 과수의 기준 관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내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시장 개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보와 유통 개선 등의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과실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실의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줄여 나가고.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연구개발과 기술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 선점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특화 농산물 생산을 강화해 농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대체 작물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술 영농에 눈을 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서 농업인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40여 개의 나라와 각종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개방의 여파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